14억 중국인과 함께 교류하고 우정을 나누는 공간.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큰 중국 사람을 위해서 이런 큰 무대에 모일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즐겁습니다. 더 멀리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무한한 미래를 꿈꾸는 소통회장으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난 14일 한국과 중국이 이웃사촌을 넘어 형제로서 기분 좋은 상상을 펼쳤던 2018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청주대학교 일원에서 3일간 펼쳐졌는데요. 그 어느 해보다도 활기가 가득한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기대되는 장면들이 많을 것 같네요. 중국인과 한국인의 화합의 장인 2018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어떤 축제인가요? 예, 그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그 전국 유일의 그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행사입니다. 한중 그 청소년들이 화합의 한마당 또 한저 즐기면서 서로 교류하는 소통의 장입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한중 친교 14억 중국인과 함께하다를 주제로 열렸는데요. 중국인 유학생은 물론 한국 대학생, 충북 도민들이 함께 즐기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전통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 여기를 어떻게 오셨나요? 听到那个青州大学有庆典的活动和朋友一起来的 사실 중국에도 축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타국에서 동포들과 함께하는 축제 어떤가요? 活动很丰盛，然后有各种的吃的，还有艺术类的活动，然后呢，朋友有表演艺术表演，然后很丰盛，很开心。 한국과 중국 청년들의 친선 교류의 장인 2018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화려한 불꽃 퍼포먼스로 그 시작을 알리며 관람객들의 흥을 더했는데요. 그렇게 한중 화합과 우정이 솟아오르는 개막 세레머니로 성공을 기원하는 축제의 밤도 저물어갑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축제장은 여전히 활력이 가득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이 가요제 무대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꽁꽁 숨겨졌던 잠재된 재능을 뽐내는 무대를 통해 그들의 재기발랄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등장부터 폭발적인 환호를 받으셨는데 얼마나 연습하신 거예요? 한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네. 왜 이렇게 짧게 연습하신 거예요? 네, 너무 급해서 노래 받았는데 그래서 좀 급해서요. 평소에 늘 연습을 하셨겠죠? 수준이군요. 많은 분들한테 응원을 받았는데 오늘 무대 어땠나요? 지금 무대는 중국 유학생과 한국인이 공유하는 무대예요. 저는 非常好这个 활동.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거기에 한국 전통 무용까지 다방면에서 그들의 끼와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였는데요. 무려 46팀이 예선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쟁쟁한 실력에 한 치도 결과를 예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춤을 추면서 굉장히 즐겁게 즐기고 계시는데 어떤가요? 한편 가요제 무대만큼이나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이곳. 여긴 어디죠? 빼곡히 적힌 글이며 했던 말을 수없이 되뇌며 연습의 연습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슨 대회를 준비하나요? 지금 허공을 보고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하고 계시는데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있거든요. 아하. 제가 이따가 나와는 선수 전국에서 온 구호싱입니다. 아, 한국어 말하기 대회 준비 중이셨군요. 의상까지 멋지게 준비를 하셨는데 오늘을 위해서 연습은 얼마나 하셨어요? 어제 청주 도착하자마자도 바로 이 원거지를 보면서 많이 연습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어를 서툴러서 이따가 어떤 결과 나오는지 아직 궁금해하고 있어요.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어로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의 문화나 추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주제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말하기 대회 현장인데요. 무대에 홀로 올라 떨릴 법도 하지만 한국인 못지않은 유창한 실력으로 관객을 압도하는 참가자들.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가 쉽진 않을 텐데 잘하네요.
한국어를 배운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어 배우는지 2년 되었어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유창하단 말이에요? 공부는 뭘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주로 드라마를 통해서 배우다가 지금 주로 뉴스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뉴스까지 챙겨보시는군요. 오늘 발표 어땠나요? 방금 너무 긴장했지만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이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즐겁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의 또 하나의 핫플레이스! 바로 한국과 중국, 서로의 문화를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체험 부스인데요. 전통 음식이며 전통 놀이, 전통 의상 체험을 통해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즐거운 추억도 차곡차곡 쌓아봅니다. 뭔가 이렇게 그리고 체험 부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어떻게 즐기고 계신가요? 여기 부스마다 이런 중국의 문화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되게 좋고 그리고 저희 청주에 있는 대학교 친구들, 청주에 있는 대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청주 한국인들도 즐길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곳 축제장을 찾는 이들의 만족도는 상승곡선이라는데요.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아이와 함께 즐기기엔 어떤가요? 중국의 유학생 페스티벌이라 해서 정말 중국인들 막 체험할 줄 알았는데 아이들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체험이 이렇게나 다양해서 놀라긴 아직 이릅니다. 저 지영이의 발길을 사로잡은 또 다른 곳이 있었는데요. 저도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에 온 만큼 전통 의상을 좀 입어보고 싶은데 저한테는 뭐가 어울릴까요? 제가 보니까 날씬하셔가지고 치파하고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치파요? 네. 치파 저 어울릴 것 같아요. 치파 메인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얼른 주세요. 입어보겠습니다. 네. 기대되는데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말에 냉큼 받아든 중국 전통 의상 치파오. 단아한 곡선미가 아름다운 우리 전통 의상 한복과는 또 다른 매력이었는데요. 여러분, 저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정말 잘 어울립니다. 제가 중국의 전통 의상 치파오를 입고 아주 화려하게 변신을 해봤는데요. 전통 의상뿐만이 아니라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무르익어가는 축제장에도 조금씩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어둠과 함께 시작된 꼬리에 꼬리를 문 행렬. 궁금하네요. 지금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는데 이거 무슨 줄을 서고 계신 거예요? 맥주 받으려고요. 맥주요? 맥주에는 또 안주가 있어야 되는데 안주는 뭐가 나오나요? 치킨이요. 치킨이요? 치맥 파티네요? 네. 한류 열풍을 이끄는 주인공이 비단 케이팝과 드라마뿐일까요? 케이푸드의 떠오르는 샛별, 국민 야식 치킨과 맥주도 그 반열에 당당히 올랐는데요. 치킨 한 입, 맥주 한 모금과 함께하는 한중 도로의 밤은 더욱 뜨거워져만 갑니다. 젊음이 느껴지고요. 정말 맛있었겠어요. 치킨과 맥주를 아주 맛있게 즐기고 계시는데 중국에도 이런 조합이 있나요? 처음엔 없는데요. 제가 그 드라마 별의정 그대를 보고 하면서 치킨하고 맥주를 이렇게 조합할 수 있는 거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이젠 드라마가 아니라 직접 한국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고 있는데 또 신나는 음악도 나오고 있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래퍼 슈퍼비랑 명도로 올 건데요. 그래서 치맥을 먹으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 좋았어요. 한중 학생들이 치킨과 맥주로 대동단결했다면 이번에는 음악으로 다시 한번 뭉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젊음의 심장은 EDM으로 뛴다고 하지 않습니까? 쿵쿵! 심장을 울리는 EDM 사운드에 가만히 있을 우리 학생들이 아니죠. 보다 무대 가까이에서 아티스트와 함께 음악으로 소통하는데요. 네, 이건 뭐 누구나 다 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군요. 열광하는 것엔 다 이유가 있는 법 아닐까요? 한중 대학생들의 압도적인 열광을 이끌어낸 ETM 페스티벌까지 우리나라 축제 흥행사를 새로이 써내려간 2018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데요. 수많은 중국의 친구들과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한 중국인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어땠나요? 이제 여기서 친구들이 많이 사귀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으니까 정말 즐거웠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 개최된다면 꼭 오실 건가요? 네, 꼭 서울에서 오겠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내년에 또 만나요! 수천 년간 이어진 믿음의 교류, 그리고 충북이 함께 쌓아온 화합의 축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충북과 중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만들어 나갈 내일을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